예, 4월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뭐 4월 8일 날 어떤 뭐 이벤트를 예견하는 유튜버들이 많이 있네요. 뭐 항상 그렇지만은 딱 떨어지게 맞는 경우는 뭐 많이 없었다고 저는 보는데, 그런 일이 딱딱 뭐 맞아떨어지는 일이 계속 생기면 안 되겠죠. 오히려 이제 심슨이라는 만화에서 그 예측하는 것들이 오히려 더, 저 맞아떨어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뭐 트랜스 인베스티게이션이라고 이제 하도 이제 너무 심각하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단체들이 이제 생겨나고, 그래서 남자인데 이제 여자인 척하고 이렇게 방송이라든가 영화라든가 뭐 이렇게 활동하는 사람들을 이제 어떤 신체적인 특징을 이렇게 잘 잡아서 아니다, 이 사람의 성별은 이게 원래 맞다, 그냥 이런 것까지 이제 사람들이 하나하나 생각해야 되는 뭐 그런 시대가 왔다. 참 이거 뭐 과거부터 없었겠습니까만은, 이걸 이제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뭔어좀 속이면 어떠냐, 뭐 이런 말씀을 하실 분도 있겠지만은, 그러면 이제 좀뭐 예를 들어서 오프라 윈프리가 남자라고 하면, 그러니까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자신이 남자들한테 상당히 나쁜 일을 당했다, 뭐 성적으로 수치심이 느낄 만한 일을 당했다, 그것도 가족한테 당했다, 이런 것들이 다 거짓말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얼마 전에 안젤리나 졸리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나는 유방암을 예방하기 위해서 가슴을 도려냈어, 잘라냈어, 너희들도 잘라봐, 이러거든요. 아니 세상에, 아직 발생하지도 않은 일을 예방하기 위해서, 하여튼, 근데 만약에 남자라고 한다 그러면, 사실, 그, 여자처럼 그런, 그, 수유를 하기 위한 가슴이 없었으니까요. 이게 거짓말이 된다고. 그러니까, 무언가를 뺏을 수 있다니까요. 이런 것들 때문에라도, 좀잘볼 필요가 있지는 않나.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반대인 경우도 있겠죠. 여자로 태어났는데, 이제 남자로 해서 엄청난 근육량을 늘려갖고 사람들을 속인다던가. 그래서 이제 먼저 프리메이슨이 잘하는 것 중에 그 체스보드처럼 흑과 백이 이제 수시로 변하는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고, 또이 사람들이 믿는 신들이 있겠죠. 그 신들을 보면은 약간 이제 뭐 트랜스젠더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뭐 이런 것들도 보이고 해서, 아무튼 뭐 내용은 그런데, 기분이 이런 걸 보고 좋아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자꾸 해서 사람들을 속이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을 한다던가, 뭐, 자신도 뭐 이렇게 남을 속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세상은 뭐 하도 넓기 때문에 뭐 별의별 사람들이 다 튀어나오겠지만,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부분이 있어서, 또 이제 트랜스 인베스티게이션에서 이제 뭐 쇄골이 어떻게 여성과 남성과 다른가, 또 최근에는 이제 걸음걸이를 가지고 이제 여잔지 남잔지에 대해서, 근데 조금 다르긴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일명 이제 게이라고 하는 분들의 걸음걸이를 보면 약간 여성스럽게 걷기 위해서 이제 뭐 골반 이제 허리 이렇게 틀고 걷는, 또 다리의 보폭이라든가 또 여성처럼 걸으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보이고, 뭐 하여튼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 근데 그거를 이제 또 한번 영상이 담은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 여기 보면은 또 여성분이 있는데, 뭐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겠지만은, 어떤 이렇게 좀어뭐 확인을 좀 해보고 싶을 정도로 뭐 그런 것들도 보이고 해서, 이제 트랜스젠더라 그래서 이제 뭐 성기를 완전히 제거하고 아니면 복구를 하고 뭐 이렇지 않은 분들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왜 저런 그림자가 아니면 왜 이렇게 튀어나온 데가 있을까라는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데, 뭐 걷다 보면 뭐 옷이 저렇게 뭐될 수도 있지 않냐 뭐 이렇게 말하면 할 말은 없습니다만은, 그 최근에 뭐 어느 나라 대통령의 또 부인이 남자다 이러고, 또 남자 대통령이라고 생각되었던 사람이 이제 원래는 여성이었다라고, 이런 식으로 세상을 이제 어떤 속임수의 구덩이로 집어넣는 무리들이 있을 것이고, 저는 이제 뭐 우연치 않게 그 특정 시크릿 소사이어티에서 진행하는 그런 뭐 일명 리추얼이라면 리추얼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성을 전환함에 있어 갖고 뭐 이렇게 그 세레모니라 그래야 되나? 하여튼 그런 거를 진행하는 거를 좀 봤습니다. 예, 그래서 아, 이들이 추구하는 신이 있구나. 그 예전에 뭐 그런 말도 있었죠. 좀 미신이긴 하지만은 그 아이의 생명선이 딱 손금을 봤는데 너무 짧아 갖고 좀 잔인한 얘기긴 하지만은 그거를 이제 칼로 좀 찢었답니다. 더 연장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아이가 이제 목숨을 구했다라는 어떤 신화 같은 얘기를 이제 또 믿고 따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뭐 예를 들면 이제 톰 크루즈가 그 부인을 여러 번 이렇게 이제 새로 새 장가를 이제 계속 뭐 여러 차례 들었는데 하나 조건이 있죠. 항상 그 33살일 때 여자분 나이가 33살이 되면 뭐 니콜 키드만이라든가 전부 다 이혼을 했단 말이에요. 과연 어떤 의미일까? 이 33이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뭐, 여러 야채, 채소, 과일, 너무 중요하고, 그, 한의학 박사, 라는 분이 최근에 이제 아주, 그, 각광 센세이션을 일으키면서 이제 뭐 하고 있는데, 그분이 이제 몇 가지 영상 부분에 있어서는 뭐 물론 저는 대다수 뭐 대동소이하게 찬성을 합니다만은 근데 조금 이거는 오버했다라고 생각되는 영상이 몇 개가 있어요. 예를 들 것 같으면 이제 오메가 3 이걸 먹으면 오히려 건강이 뭐 안 좋아지는 뭐 그런 얘기를 하시는고 또 뭐 프로바이오틱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 사실은 이제 프로바이오틱스야말로 이제 5G라든가 이제 레디에이션, 방사선 피폭을 상당히 줄여줄 수 있는 방어 체계인데, 이런 것들을 전부 뭐 야채, 과일, 채소만으로도 다 할 수 있다 이러니까 건강기조식, 그 보조식품은 아예 생각지도 마라 이러니까 이거 좀 뭔가 잘못 알고 계신 게 아닌가. 뭐 하나 예를 들어봅시다. 1년 365, 이분은 뭐 또 야채, 채소, 과일만 얘기하시니까 뭐 생선을 드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1년 365일 뭐 등푸른 센서만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현재 와서는 정말 오메가 6 지방산이 너무나도 과도하게 많죠. 그래서 이거를 그 어떤 평형을 맞추던가 뭐 이렇게 하려 그러면은 오메가 3 지방산을 어떻게 해서든 좀 먹어줘야 되는데 참 이게 난조라 이거죠. 그 오메가 6 지방산이 너무나도 많게 되면은 염증이라든가 이런 거를 많이 일으킵니다. 가뜩이나 우리가 이제 어떤 그 이제 예를 들게요. 뭐 음식으로서 아니면 영양제로서 뭐 그 스쿼알렌이라는 거를 경구를 통해서 입을 통해서 먹는다 그러면 문제가 될 게 없고 뭐 도움이 될 부분도 있겠지만 이거를 이제 주사기를 통해 갖고 혈관 안에 넣어 갖고 하면은 얘네들 자체만으로 우리 몸은 이물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염증을 일으킵니다. 스쿼알렌 우리가 그동안 좋다고 생각했던 그것이 많은 곳에 이제 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 상당히 이제 문제가 될 것이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참 갑갑한 내용들인데 또 어떠한 작물을 섭취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뭐 하늘과 땅인 결과가 나타날 것이고 근래에 들어서 이제 뭐 다작물을 기르는 것도 아니고 하나의 작물을 뭐 대량 생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 참 라운드업에서 나온 글리포세이트 내용 같은 걸로 이제 도포를 하고 하는데 그 농약을 이제 뿌릴 때 완전 방진복을 입고 마스크를 하고 뿌리는데 그걸 우리가 먹는단 말이죠. 그래서 뭐 텃밭이라도 기르는 게 좀 안전한 먹거리가 아닌가 뭐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거기다 더해갖고 이제 뭐 유전자 변형 작물이 뭐 한국을 지배했다고 봐도 뭐 별반 틀린 말은 아닐지언데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순간입니다. 이제 영화를 보면은 상당히 글쎄요 좀 많은 그 단서들을 이제 내놓죠. 그래서 이 얘기를 하게 된 거는 이제 다음이라든가, 여기 보면은, 어디서 많이 봤는데라고 하시면 이제 그 위에 거는, 넷플릭스에서 얼마 전에 제가 좀 다루기도 했던 영화인데, 뭐 월드 비하인드인가 뭐 하여튼 그런 영화 타이틀에서 이제 배가, 해변으로 접근해서 사람들이 다 대피하는,
최근에 이제 물론 같은 뭐 내용은 아닙니다만은 이제 다리를 들이받은 이런 것들 뭐 이게 말이 상당히 많은데 옛날 같았으면은 뭐 여기 매달려 갖고 상당히 그 어떤 것들을 이제 결과라든가 이런 거를 이제 뭐 나름 도취해 갖고 뭐 찍고 했는데 이제 안 거죠. 이런 거를 뭐 도출해 내봐야 뭐 큰 뭐 심지어는 이제 뭐 그 비행기 추락 사고도 그래픽인 것도 이제 막 올려도 뭐 사람들의 그런 감흥이 없죠. 그래서 뭐 사람들의 감흥 때문에 하는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좀 보고 깨어나야 되는데 좀 그래서 저만 뭐 알고 있는 내용으로 끝내야겠다 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일단 요게 이제 오늘 전달해 드릴 내용이 두서없이 했지만은 좀 4월에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뭐 4월 8일 날 뭐 이상한 일이 벌어진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지만은 그런 거를 다 떠나서 모기만큼은 좀 확실한 게 아닌가. 저 지금 뭐 자료들이 속속 올라오고 있는데 한국에서도 발빠르게 여러 가지 그 해결책을 내놓는다 그러면서 또 이상한 결과로 문제 발언 해결이 또 보이는 그런 것들이 제 눈에는 보여서 일단은 모든 분들한테 전달하고 싶어도 이게 뭐 전달할 수 없는 그 피치 못할 사정이 있으니까요. 이거 그렇게 되면은 또 그 짧고 굵게 딱 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 한 명이 알더라도 좀 정확하게 이런 음모를 알아서 사람들에게 알려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는가라고 저는 이제 판단이 서서 이렇게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항상 건강하셔야 되고 뭐랄까 한국이 지금 뭐 하나 이제 꺼져가는 그런 나라가 되고 있는데 참 이게 답이 없다 이런 말이 이런 데 쓰는 게 아닌가. 진퇴양면인 것 같기도 하고 진퇴양난 이런 것도 생각이 나고 하는데 그래도 이제 어딘가에는 이게 우리가 그동안 살아온 인생이 우리 선조부터 해갖고 무수하기 때문에 다 그 답안 어떤 방어책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만은 하지 마시고 근데 이제 최근에 우리 가족은요, 이거 지금 다 미신이라 그러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이거를,